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의 길이십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자, 한 주의 마지막 그리고 한 달의 마지막인 오늘 증시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! 오늘 코스피 처음에는 쭉 빠지나 싶더니 다시 보합권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장중에 1% 넘게 하락했었는데 그거를 돌리는 정말 큰 변동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매도는 좋습니다. 개인만 매도, 외국인 기관 연기금 전부 다 매수 중. 그리고 11시 기준 연기금 매산해 보자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, 네이버, SK하이닉스, LG엔솔, 하나솔루션, 포스코홀딩스,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합니다. 그리고 코스닥도 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냅니다.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리고 이 와중에 외국인의 매수가 크게 나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. 환율이 조금 하락합니다. 1431.3원. 미국 선물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. 0.28% 상승 중. 어제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소폭 되돌리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. 그리고 코스피 선물은 아까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1% 넘게 빠지는 그 와중에도 외국인의 매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상방에 베팅하는구나 라는 걸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주요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애플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. 5% 정도 빠졌고요. 그리고 플러스 마이크론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최근 5년 내에 가장 안 좋은 실적 전망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소리겠죠.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다며 내년 설비 투자를 30%나 감소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.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아직까지 하락이 더 많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여기저기서 켜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특히 SK하이닉스, 카카오, 셀트리온이 2%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 오늘 강한 섹터는 미디어 관련주, 피팅 밸브 관련주, 반도체 생산 관련주, 그 반면 약한 섹터는 2차전지 관련주, 해운 관련주, 그 다음에 자동차 대표주가 약한 흐름을 나타냅니다. 마지막으로 연시 기준 외국인 매수를 보자면 포스코 케미칼, SK텔레콤, 두산에너빌리티, 카카오, 금양, KT, LG전자, 삼성엔지니어링, KTNG, 코스모 화학을 매수합니다. 빠이요!